산책이라는 곡인데요.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? 없으세요? 네, 거의 없으실 거예요, 아마. 제가 이거를 구름씨라고 예전에 치즈 하셨던 그분의 영상을 찾아보다가 이 노래 너무 좋아서 막 찾아봤는데 백예린씨도 부른 게 있고 그래서 막 원곡을 들어봤는데 원곡도 너무 좋은 거예요. 근데 이 노래가 가사만 들으면 되게 연인한테 하는 말 같거든요. 뭐 보고 싶어라, 뭐 그리운 그 얼굴 이러면 당연히 뭔가 연인을 상상하잖아요. 그래서 이 노래 선택한 이유가 이 곡을 작사를 이제 그 부르신 분이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3년 전에 뭐 돌아가셨다 이렇게 제가 봤어요. 근데 그건 좀더 전에 일인 것 같고 지금은 좀더 되신 것 같은데 그 글을 보고 너무 좀 소름이 돋았다 해야 되나? 되게 연인한테 들려줄 뭔가 말인 것 같은데 아버지의 얘기인 것 같아서 아버지의 얘기라서 더 뭔가 와닿았던 일인 것 같아요. 저도 옛날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뭔가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? 생각이 같이 들더라고요. 저희 아버지는 네, 살아계시지만. 떨리네요.